안녕하세요. 컴스트리존입니다. HP 9용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요. 속도가 너무 느리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윈도우 재설치로 해결이 될 거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입고를 시켰어요. 급하다고 하시길래 이제 현장에서는 솔직히 좀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요. 차에서 잠깐, 분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기종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윈도우 상태나 아니면 바이오스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은 뜯어봤어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SD가 장착되어 있고, 내부를 전체적으로 봐도 깔끔했고요. 별도의 클린 작업은 필요가 없었고, 구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다시 원래대로 조립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하드웨어 고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윈도우 손상으로 보여지고요. 애초부터 저희가 윈도우를 재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됐겠죠. 그런데 이제 내부도 점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점검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 답은 하나죠. 이제 윈도우 재설치만 하면 해결이 되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 이제 매장에서 이제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스 세팅부터 기본적인 설정들을 모두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추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을 별도로 받겠죠. 이거는 직접 진행을 하시기로 했어요.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 보시겠대요. 윈도우 재설치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SSD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뭐 쓰기 속도도 그렇고 읽는 속도는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증폭도 굉장히 심하고요. 재수 없으면 이게 고장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포맷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포맷을 하고도 속도 개선이 없다. 그러면 아마도 SSD 고장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복구 불가능 블록이 있다는데 아마 저 부분은 손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윈도우 설치해서 재설치해서 이상이 없다면 이대로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윈도우 7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윈도우 7을 설치하면 여기가 가장 큰 부하가 걸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미세한 고장까지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설치가 순조롭게 잘 돼요. 그리고 드라이버로 설치하는 동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죠. 윈도우 손상은 당연할 뿐더러 윈도우 손상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이 손상됐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뭔가 심한 충돌이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은 느리거나 뭐 버벅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고장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윈도우 손상으로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나? 저희가 윈도우 재설치하고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 원래 SSD가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처럼 굉장히 빨라요. 아마도 사용하시면서 뭔가 충돌이 있었던가 아니면 심한 바이러스에 걸렸던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드웨어 고장은 전혀 없었고요. 더군다나 SSD가 장착된 모델이라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솔직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의뢰를 하셨던 거고, 이상이 없어요. 바로 작업을 끝내고 이제 다시 갖다 드렸는데, 앞으로 더 사용을 해보셔야죠.